바쁜 주말이 지난 오늘 타운내 마켓들입니다. 오히려 한산할 때 장을 보려는 한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누군가 놓아두고 간 카트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업계 측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담 직원을 두고 하루 종일 카트를 수거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몰리는 주중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는 너무 많은 카트들이 함부로 놓아져 있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켓 카트는 뭐 600개에서 100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주말 때마다는 또 투입이 가능하고 지금 그 쇼핑 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카트만 전용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을 따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앞으로 더 나아지겠지만 여기 한인 소비자분들도 그런 그 자기 피해가 꼭 남의 피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잘 지켜만 주신다면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반환하지 않고 그냥 놓고 간 카트 때문에 다른 소비자의 차량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켓 측은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CCTV로 상황을 조사하는데 보상은 전적으로 마켓이 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주차 같은 거 할 경우에 되게 신경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러니까 원래 차 대야 되는 장소에 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 이렇게 치우고 차 주차한 적도 있고 불편하죠. 만약에 리턴을 안 하는 거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거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보기 안 좋잖아요. 또한 마켓과 집이 가까운 경우 그냥 집까지 카트를 가져가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한 조사 발표에 따르면 전국 마켓에서 소비자들이 무단으로 가져가는 카트 피해액은 한 해 평균 1억 8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카트 한 개당 가격이 50에서 80달러임을 감안할 때 많게는 36만 개 정도에 해당합니다. 결국 한인 소비자들의 귀찮음으로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 그리고 업소측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았는지 한인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